4장입니다. 혹이 왈 옹야는 이니 불령이로다. 혹자가 말하기를 옹은 어질기는 하나 말재주가 없습니다. 영자가 말 잘하는 영자거든요. 옹은 공자 제자니 성은 염이요 자는 중궁이라. 옹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인데 성씨는 염씨고 자는 중궁이다. 영은 구제야. 입 재주니까 말 재주예요. 중궁 위인이 중궁의 사람 댐댐이가 중후 간묵이 아주 무겁고 두텁고 간단하고 묵은이 침묵을 잘 하는 거죠. 침묵을 해서 시인이 인형 위현고로 그 당시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으로서 현명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미, 기, 우어, 덕이 그가 옹이죠. 그가 덕에 넉넉한 것은 아름답게 여기면서 병, 기, 단어, 제하라. 그가 말재주의 짧은 것을 병으로 여긴 말더라 이거지. 그러자 공자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제왈 언용영이리요. 어인이 구급하야 누증어인 하나니 불지기인이언이와 언용영이리요. 공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찌 영을 쓰겠는가? 어찌 말재주를 쓴다 하겠는가? 어인이 구급하야 사람을, 여기 사람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구급이라는 게 이게 말로 잘하는 거거든. 능숙한 구변이니까 능숙한 구변으로서 막아서 그 사람 말 끊으려고 하면 왜? 아, 그게 아니야 라고 해서 말로 막 이렇게 막잖아. 말재주 있는 사람이 막아서 누 증어인 하나니 누차 자주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바치나니. 말 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불지기 인이언이와 그 사람이 여기 누구야? 옹이지? 옹이 그 어진지 어질지 못한지는 알지 못하거니와 언용열이 영이리요. 어디다가 그 말재주 말 잘하는 것을 쓰겠는가? 어는 당냐니 여기 말한 어짜예요. 근데 당할 당자지 사람을 대하였어. 그런지 유 응답해라. 그것은 마치 응답하는 것과 같다. 급은 여기 구급할 때 급은 변야우. 이 말 잘할 변자인데 분별할 변자구나. 변야고 증은 오야라. 우리 증오한다 할 때 증자죠. 미움받칠 증자야. 얘는 악이 아니라 오라고 읽어요. 미워할 오. 언 하용 영호와 말하되 어디다가 영을 쓰겠는가? 말재주를 쓰겠는가? 영인소이 응답인제 그 말재주로서 그죠? 영 말재주로서 소이 응답인제 남에게 응답하는 그 사람들은 단이구취변이 무정실하야. 그 사람들이 실제가 그렇다면 좋은데 단지 입으로만 취변, 분별을 취해서 무정실, 그 정실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속이지 속. 속이 없단 말이지. 이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은 말만 잘할 뿐이지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 다, 위, 인, 소, 증, 오이라. 그래서 다만 뒀어요. 한갓 다만. 다만 다른 사람들의 증오하는 바가 되는 것이 많을 뿐이더라 이거지. 말 잘하는 사람들은 에이 저 사람 말만 잘해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 아수 미지 중궁지인이나 이 나자는 공자님이죠. 내가 비록
중궁지인을 중궁이 어지른지 어질지 못한지는 미지. 아직 이 미자는 미래를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아직 알 수는 없거니와. 연이나 그러나 기불령이 그가 말재주가 없다는 것이 내 소이위현이요. 그것이 바로 현명함이 되는 까닭이 되고, 소이는 뭔마하는 까닭이거든. 부족이위 병야라. 병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언 언용령은, 언용령은 제자는 거듭제자요. 거듭 언용령, 여기 언용령이리요, 언용령이리요, 이렇게 두 번 말했잖아요. 거듭 언용령을 말한 것은 소위 심효지신이라. 그것을 깊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혹의 중궁지 현을 혹자가 의심컨대 중궁의 현명한 것을 이 부자 불허기인은 하야이고, 중궁이 저렇게 현명하다고 하면서도 공자님께서 그의 인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야이고, 무슨 까닭입니까? 왈 인도 지대하야 말하되, 인도는, 인의 도는 지극히 커서, 비 전체의 불식자면, 비 전체, 이거 전자는 온전히, 완전히, 체득해서, 체자는 체득이에요. 자기가 몸소 체득한다고 하잖아요. 체득해서, 불식, 그침이 없는 자가 아니라면, 잠시 잠깐만이라도 그치는 것은 그건 인이 아니단 말이지. 천지 자연의 그 위치가, 위치 전체의 흐름을 인이라고 본다면,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는 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다 체득해서, 온전히 체득해서, 잠시 잠깐이라도 그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 부족이 당진이 좋기 그 인이라고 허락하는 데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공자님이 수제자였던 안자 같은 사람, 여 안자 아성이로되, 안자, 안연이죠. 안자, 안자가 성인 버금가는 그런 경지에 간 사람이라도, 유 불능 무위여 삼월지후거든. 오히려 능히 석 달 동안 그 인을 어김이 없다라고 한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연을 칭찬하면서, 안연은 참 깊은 경지에 갔구나. 석 달 동안 인의 경지에서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석 달은 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자 같은 바로 공자 다음가는 그런 성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석 달 동안 이렇게 인을 지켜오다가도 한 번쯤 약간씩 빗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그 이하인 사람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중궁이 수현이나, 하물며 중궁이 비록 현명하다고는 하나, 미급 안자하니, 그래도 공자님 제자 중에 중궁은 안자만큼 미치지 못했다 말이지. 그랬으니, 성인이 고 부득이 경 허지하시니라. 그러다 보면 성인께서 참으로, 가벼이 인이라고 허락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이라고 허락을 안 했다, 이거죠. 읽어볼게요. 오기발 옹야는 인이 불령이로다. 옹은 공자 제자니 성은 염이요 자는 중궁이라.
너는 구제하라 중공위니 중호간무기 시인이 인영위현구로 이기우어덕이 병기단어제야라 재활언용영이리요 어인이 구급하야 누증어인 하나니 불지기인이여니와 언용영이리요 어는 당연히 유응답여라 그분 편야오 증은 오야라 언하용영호와 영인소이응답지 단이고취변이 무정실하야 도타위인소증오이라 아수미지중궁지이니라 연인어 기불용이 내소이위현이요 부족이위병야라 재언언용영은 소이심효지신이라 오기의 중궁지현을 이부제불허기는 하야있고 말인도지대하야 비천체이 불식자면 부족이 당지니 여안자아성이루되 요불릉부위여 사멀지후든 황충궁수현이나 위급안자하니 성인의 고부득이 경허지야시니라